Yeah, taking these chances. They wouldn't give me the answers, so I gotta go out and get it. I'ma hold them all for ransom. This how I planned it. Did it right here where I'm standing. Came from the mud. This is our moment, moment.자, 중부대학교 체육관에서 보내드리겠고요. 저는 캐스터 박재범, 오늘 도움 말씀에 안재홍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안재홍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번 시즌도 승리 없이 2패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관전 포인트로 다시 한번 정리를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부대학교가 또 시즌 첫 홈 경기입니다. 당연한 승리로 오늘 만들어야 돼야 될 것 같고, 자, 오늘 목포대학교의 선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명환 선수, 그리고 조두빈, 김주성, 이주영, 김은수, 김서훈까지 이렇게 6명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중부대학교의 베스트 라인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웅진, 정현우, 송찬홍, 김준석, 오정택, 김요한, 이렇게 6명이 먼저 출발하는 중부대학교의 베스트 라인업입니다. 아마 더 이 앞으로의 힘을 또 쏟고 있습니다. 야, 다이렉트 킬! 찬스 볼, 정현우, 석공! 자, 높이를 좋습니다. 이용한 석공이었습니다. 목포대 간접 앞서 있어요. 석공! 살려납니다! 자, 이런 모습이 목포대에게 필요했었어요. 중부대는 다시 두드려야죠. 다시 한번 수비입니다. 아, 슈퍼디그 계속 이어가고요. 처백이 득점이에요. 성공입니다. 김성웅 선수. 1학년 김성웅. 손찬홍이 서브. 서브 좋았어요. 흔들려요. 서브 득점. 손찬홍. 얼리로 나가면서. 자, 올해 터치넷 범실. 아, 이번에 목포대학교 터치넷 범실이군요. 그러나 살려내면서 목포대학교 밀어넣기. 어택 커버 김찬우가 해줬고요. 이번엔 득점입니다. 터치아웃. 또 한 번 득점을 만들어내는 김성웅입니다. 자, 그리고 스파이크 뚫어냅니다. 이번엔 이주영. 이주영 선수 서브 좋았어요. 오정택도 리시브 잘 받았고요. 김요한 갑니다. 지금은 득점입니다. 득점 성공. 김요한. 이렇게 오정택 선수가 다시 감을 찾아가고 강하게 약하게 모든 거. 득점입니다. 김요한 프랭카드의 힘이 발휘됐나요? 그런가 봐요. 김요한의 서브 득점입니다. 시즌인데요. 이번에 잘 버텼습니다만 길었어요. 다이렉트 킬 손찬홍. 김요한 갑니다. 야, 리드 끊기지 않았어요. 자, 가야죠. 블로킹 걸렸습니다. 손찬홍. 손찬홍이군요. 다시 한번 블로킹. 예. 오버헤드 패스. 그리고 백토스 붙었는데요. 좋잖아요. 득점입니다. 예, 브라킹 나웅진. 중부대학교 찬스볼 오정택, 그리고 정현우가 왼쪽이에요. 나웅진. 야, 완벽한 타점에서 때려내는 나웅진입니다. 이게 리시브부터 시작이 좀 돼야 되는데 일단 이번 서브도 범실이 되면서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25대 14 중부대학교가 1세트를 가져갑니다. 10대 10까지는 대등하게 갔었습니다. 맞습니다. 잘 맞춰 올라갑니다. 후위 공격 성공합니다. 오정택 선수의 몸에 맞고 나간 공격입니다. 네, 중부대의 브로킹 벽들을 흔들어야 됩니다. 야, 떨어졌어요. 서브 득점까지. 찬스볼. 자, 찬스볼 넘어왔죠. 그리고 시간차 김서웅. 김서웅 오정택의 서브. 자, 조두빈 어른쪽 김주성 블로킹. 나웅진인가요? 손찬호인가요? 하나죠. 예, 붙었는데요. 같이요. 성공입니다. 야, 성공이네요. 이번에 다시 공격. 나이스 수비. 아, 또 살렸어요. 되나요? 여기서 득점이에요. 득점이에요. 득점입니다. 김서웅. 김서웅 넘어온 공 받아내면서 한 점 더 낼 수 있게 됐네요. 좋지 않았어요. 어택 커버. 다시 뜹니다. 이주영. 득점입니다. 뚝 떨어집니다. 어렵게 살렸고요. 블락킹 득점. 김준성. 이거 하는 게 먼저죠. 김현 선수가 그런 정석을 잘 보여줬던 장면이었습니다. 강한 서버! 득점이에요. 서버 득점! 네. 김현! 정현의 서브였고요. 왼쪽 블로킹! 가봐 되나요? 성공합니다. 아, 놓쳤습니다. 네트 맞고 넘어간 공 못 날리면서 살렸어요. 아, 처리해줘야 돼요. 처리해야 돼요. 김주성. 김주성 근처! 득점으로 전화위복을 만들어냅니다. 22대 19. 바운드 큰데요. 뒤에서 살려내는 목포대학교. 조두빈 왼쪽 오픈. 공이 좋지 않아요. 아, 공이 좋지 않았네요. 높게 하이볼. 이걸 득점으로 바꿔내는.
자, 이렇게 되면 목포대학교도 희망을 만들 수 있는데요. 김요한 득점! 그 희망을 지워버립니다. 세트를 끝냅니다. 네, 25-23 2세트는 중부대학교가 역시 가지고 왔습니다만 쉽지 않았던 2세트였습니다. 아, 도전적으로 찾고 네. 인질에 또 그런 맛이 있어야 되죠. 네. 타이렉트! 득점입니다. 있어요. 그러나 강한 서브가 들어갔어요. 이담 높게. 자, 높은 볼. 처리. 블록킹. 선찬홍. 선찬홍이거든요. 그렇죠. 오정택이 자, 3세트 들어왔고요. 자, 여기서 만들어내야 돼요. 좋지 않았는데 득점을 만들어낸 이지영. 오정택 미시브. 휘공격. 김요한. 자, 바운더 컸습니다. 터치아웃. 블록아웃. 이번에도 좀 흔들려요. 블록킹. 완벽하게. 손찬홍 6개인가요? 나웅진. 자, 나웅진이 뚫어냅니다. 정영도 세터. 리시버 좋죠? 네. 자, 플레이가 나올까요? 득점입니다. 야, 뚫어냅니다. 15번 김서웅. 김서웅. 뚝 떨어지는 서브. 잘 받았습니다. 석공. 아, 역시 받지 않았어요. 네, 블로킹. 자. 리시브가 좋습니다. 김요한. 마무리합니다. 김명원의 서브였고요. 김요한이 공격으로 마무리해냅니다. 자, 목포대입니다. 자, 득점이에요. 순간 저 목포대학교 홈인 줄 알았어요. 모든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줬습니다. 맞습니다. 네,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서브 득점. 오정택. 오정택. 자, 다시 한번 날카로운 서브죠. 예, 흔들리는 리스 라인. 자, 처리 가능한가요? 블락킹 손찬홍. 아, 손찬홍. 야, 8개째 블락킹 포인트. 많이 하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블락킹. 블락킹. 더블킥 왼손에 제대로 걸렸어요. 저희가 한 말을 들었을까요? 네. 잘 맞춰 올라갑니다. 자, 후위 공격. 김용환 강타. 엄청난 자, 강타가 다시 한번 터졌습니다. 23-13. 네. 힘든 강타였습니다. 맞습니다. 블록킹. 아. 또 한 번. 정현우. 정현우 선수가 셧아웃 시켰습니다. 차단해 준다면 또 그렇게 플레이를 쉽게 할 수가 없는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매치 포인트 상황. 자, 이번에는 그대로 나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로 기록되면서 3세트도 중부대학교가 25-13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세트 스코어 3-0 중부대학교 이번 시즌 홈 첫 경기에서 승리를 장식합니다. 네.